특히 올해는 한 개도 안 힘들었어요, 다이어트가. 그 흔한 어지러움, 현기증조차도 안 나더라고요. 간략하게 먹는 중 오늘은? 예, 전 쉽니다, 여러분. 아우, 너무 뭐. 아유,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내일 있을 AGP 프로 퀄리파이어 시합장 근처 호텔입니다. 이제 시합까지 한 15시간? 또 안 남았죠. 오늘 그래서 그냥 대회 전날 밤에는 뭐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또 남겨자고 하네요, 또. 근데 벌써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회 전날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계속 누워있을 거예요. 누우면서 제 장기인 또, 아, 이거 좀 털어봅시다. 여러분, 얼굴 보시면 아시다시피 데스페이스가 크게 왔습니다. 정말 역대급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 제 인생 통틀어서 제일 열심히 준비를 했고 잘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시즌을 또 잘 보내게 해준 하이퍼트로피 코치 김도겸 코치와 피크위크 전략을 조언해준 알약TV의 이윤석 영양 코치에게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를 전합니다. 아직 결과는 모르지만 미리 감사를 전할게요. 실패하더라도, 뭐 실패가 어딨어요. 뭐 대회 무사히 마치면 그게 성공이지, 그죠? 아무튼 그 둘은 한때는 저의 또 제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학상장이라고 하죠. 스승이며 뭐 아니면 뭐 제자든 간에 서로 가르치며 배우면서 서로가 함께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자지만, 비록 제자지만 불치하문의 자세로 그 둘에게 또 조언을 얻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게 돼서 너무나 또 기뻤고요. 이번 시즌의 수확이라면 사실 이미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대회 전날 뭐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누워서 앉아서 쉬는 거예요. 로딩을 하고 충분히 로딩은 돼 있지만 체내에서 회복을 하고 잘 근내 글리코겐이 저장되고 그리고 에너지를 좀 많이 안 쓰면서 세이브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런 활동 안 하고 그냥 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운동을 하시는 선수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근육통을 발생시키는 게 안 좋다고 봐서 대회 전날엔 그래서 이틀까지도 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제는 제가 급하게 바디 프로필 찍느라 펌핑을 좀 했습니다. 오늘도 사실 뭐 간단한 펌핑 뭐 확인해보고 막 이래도 되는데 그냥 뭐 포징 연습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시간은 한 9시쯤이 됐습니다. 또 밥 먹어야 돼. 마지막 끼니를 또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으면서 찍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어쨌든 대회 전날 궁금하신 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나 하나 해야 되는 게 있긴 있습니다. 탄을 발라야 돼요. 근데 탄도 미리 초벌을 바르고 왔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이제 대회장 가서 또 바르기만 하면 끝입니다. 대회 조명 상태에 따라서도 탄 색깔이 또 너무 진하면 안 되거나 너무 진해야 됩니다. 그 대회 조명을 봐야 돼요. 아, 이게 보디빌딩 대회 벌써 제가 뭐 경력이 그리 오래된 편은 아니에요. 운동은 오래 했지만 이제 보디빌딩 대회 경력은 이제 6년 차네요. 네. 6년 내내 대회 나가면서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 나름의 노하우와 경험이 많이 쌓여가지고 노련해지기까지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뭐 이번에 또 실패할지 또 누가 알아요, 그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무사히 대회를 치르는 것만으로도 사실 성공이죠. 왜냐면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또 앞으로 좋은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시합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면 결과와 상관없이 덤덤하게 다음을 위해서 준비를 하십시오. 목표한 바를 달성을 해도 그 다음에 또 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왜? 그 다음 목표가 그 다음 과제를 향해서 또 열심히 해야 되거든. 더 힘들어져요, 심지어. 저 역시도 이제 7단계 거듭하고 있는데 이거 10년, 20년 나가시는 보디빌딩 선배분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한 5년 차부터는 솔직히 다이어트나 이런 거는 그렇게 힘들진 않더라고요. 특히 올해는 한 개도 안 힘들었어요, 다이어트가. 그 흔한 어지러움, 현기증조차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이 뭐지? 내가 왜 현기증 되게 심한 편인데 왜 안 날까 하고 생각해보니까 작년에는 달마다 제가 피를 뽑았어요, 저희 혈액 테스트 하느라. 3주에서 4주마다 뽑던 거를 지금 제가 한 7, 8주 정도 안 뽑았거든요. 그래서 좀 안 어지럽나 싶어요. 이게 안 그래도 막 되게 영양적으로 되게 안 좋은 상태에서 핍까지 좀 뽑고 막 이러니까 더 어지러웠나 봐요, 작년에. 근데 올해는 진짜 한 개도 어지럽음증도 없고 되게 컨디션 되게 좋았습니다. 이번 피크 위크만 제가 저탄수화물 좀 빡세게 3일 해보느라 조금 그때 좀 망가졌고 그 전까지는 운동이 정말 잘 되고 컨디션도 좋았습니다. 지금도 뭐 괜찮은데 이 저탄 한번 한 사이클 3일 했다고 이 얼굴이 이렇게 확 가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번 시합에 대한 뭐 프리뷰였고요. 뭐 준비한 대로 잘 할게요. 결과는 이제 뒤에 영상에 또 이어질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였으면 좋겠네요. 작년에 너무 아쉬웠어요, 솔직히. 뭐 이제 와서 지난 이야기지만 진짜 너무너무너무 아쉬웠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작년에 못 이룬 그 한을 한번 올해 반드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또 이제 이면석 영양 코치에게 또 조언 받아가지고 피크위크 전략을 준비했다 했죠. 그래서 제가 기존에 하던 방식이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수치상으로 조금 더 제가 소극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좀 과감하게 양도 늘려보고 시간도 좀 늘려보고 여러 전략적으로 약간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방식도 조금 있었어가지고 조금 겁났던 것도 사실인데 오늘 몸을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아직 공개 안 할 거예요. 아, 보고 싶죠? 부대 영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니까. 수분 조절도 거의 안 하는 편인데
근데 오늘 하루 시합 예상 시간으로부터 딱 24시간만 한번 단수를 해보자 해서 좀 모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목이 굉장히 타네. 그래서 마지막 끼니를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수분감이 좀 있으니까 저거로 먹으면 좀이 목마른 게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내일까지 먹을 것도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광고 아닙니다. 그냥 딱 싸온 겁니다. 이거는 뭐 포켓 누룽지라고 그래서 물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일 좀 먹어볼까 해요. 이거는 랭킹닷컴의 BHC 맛조킹 홀닭이 겁나 맛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다이어트가 너무 쉬워지는 치트키입니다. 맛있다 치킨 소스 키트. 네, 이거는 필수품이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먹을 거고, 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되게 희한한 샌드위치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니에요. 햇반 2개. 그리고 네. 소고기 홍두깨살 150g, 햇반 3개, 소금. 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치트키라서 그냥 안 걸릴게요. 이렇게 딱 가져왔습니다. 별거 없죠? 내일 3끼 정도 먹고 아마 시합 올라갈 것 같아요. 2시 넘어서 시합 뛸것 같으니까. 그러면 하나, 둘, 세번 햇반 하나씩 먹고, 그거보다 더 적게 먹을지도 몰라요. 내일 몸 상태 보고 탄수화물 양을 결정을 해야 돼서. 자, 지금 먹을 거 어쨌든 보여드릴게요. 샌드위치라고 부르기엔 좀 그렇고, 그냥 간단하게 버스 타기 직전에 먹어야 돼가지고 만들어 온 거예요. 네, 소고기 홍두깨살 100g이구나. 참, 100g이랑 계란 후라이를 만들고 오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스크램블이 돼버렸네. 그래서 케첩 조금. 사워도우라는 빵입니다. 샌드위치스럽게 한 겹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럼 탄수화물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이렇게 먹습니다. 로딩은 다 끝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먹는 중 오늘은. 어쨌든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해요. 몇 시야 지금? 9시 반인데 한 11시 전에는 자야 될것 같습니다. 긴장이 크게 안 돼서 그런가 잠은 잘 오겠네. 그러니까 뭐 자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체념인가 이거? 모르겠네. 어쨌든 뭐 하늘에 맡겨야죠. 내가 준비를 아무리 잘해도 뭐더 준비 잘된 사람이 있으면은 뭐 소용이 없는 거. 예, 저는 쉽니다, 여러분.